안녕하세요. 한국예술원 공사학번 영화과 이태호입니다. 교수님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엎어져도 되니까 일단 해봐라.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바빴거든요. 그래서 뭐 기쁘거나 뭐 이렇게 놀랐거나 이런 걸 느낄 여력은 별로 없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깐에 도착하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. 일단 집 앞에서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우연하게 생각이 난 그런 아이디어였고요. 일단 젊은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실의 벽, 그 현실적인 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. 이후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확실하게 믿었던 사랑에 대한 한계,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을 때 그걸 완벽하게 마주할 수 없는 모습들, 그런 모습을 좀 담아보고자 했고요. 네, 어떻게 운이 좋게 운 좋은 결과가 따랐던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혼자 가서 되게 심심했습니다. 현실은 굉장히 심심했습니다. 안 갔습니다, 아무도. 촬영했던 친구도 안 갔고요. 아무도 안 갔습니다. 비행기 값 때문에. 네. 재학했던 학생들마다 다 생각 차이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 수업이 좋았던 부분은 너무 실습 위주로만 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론들이 같이 이렇게 겸비되어 있었던 그런 점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, 이론이나 뭐 이런 학습하는 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영화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생각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넓혀주기 때문에 영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들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도 이렇게 이론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답답하고 어렵고 생각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분명히 작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